소백산과 낙동강 사이에서 천년을 이어온 고장 예천. 지금 예천에 가면 입과 눈이 즐겁다는데요. 떴다 우리 동네 아홉 번째 여행지 산 따라 물 따라 경북 예천으로 떠나봅니다. 시원한 빗소리와 함께한 여행길. 행복하신 떴다 우리 동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 아들내미 김민기, 국민 딸내미 한예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예천에 오면 꼭 와야 되는 곳, 네, 바로 회룡포에 왔습니다. 거기는 노래도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엄청 애절하는 노래죠. 함께 불러볼까요? 어머니 품속 같은 그곳 회룡포 돌아가려다. 같은 노래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만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시길 바라면서 그곳으로 향합니다. 먼저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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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기도 경치가 장난 아니구나.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경치가 색다른 운치를 선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예천 군청 소속 문화관광회사사 이순주입니다. 높은 분! 높은 분! 굽신굽신!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요, 네, 저 국가명성 16호 해룡포가 있죠. 해룡포! 전망대에서 저 밑으로 내려보면요, 해룡포가 내성천이 굽어 돌아가는 길이 용이 휘돌아가는 형상으로 생겼거든요. 돌회자 용용자를 써서 용이 휘돌아가는 곳이다. 해룡포가 된 거예요. 마을을 감싸고 도는 물길 모양이 꼭 용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 회룡포. 이곳에는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름마저 재미있는 뿅뿅다리입니다. 회룡포를 굽어보는 자리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세웠다는 장안사가 있는데요. 사찰의 고즈넉함에 빗소리가 더해지니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홀로 걸어가고 게으르지 않으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선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와, 멋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성인이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성인으로 한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 흔들립니다. 키 얇아서 엄청 흔들리잖아. 키 얇아서 엄청 흔들리면서 무슨 소리야? 남에게 이게 남을 이끄는 사람. 저희 모두가 성인입니다. 성인의 반대말이 뭐지? 아동이죠. 아유, 알죠. 윤서 씨의 개그는 날로 늘어나는 걸로. 뭐야, 조각들은 지키는 사람들인 건가요? 신장. 아니 근데 이렇게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떡해요. 저 배가 너무 고파요.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 오면 꼭 가야 되는 장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예요? 밝혀 드릴까요? 네.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 저는 약속이 있어요. 아니 어디 가시는데 같이 못 가십니까? 식사하러 가는데. 네. 두 분께서 맛있게 드시라고. 아, 주소만 알려주시고. 해설사님 못 가시니까 그럼, 네, 저희가 우리가 해설사님한테 주소를 받아서, 네, 윤설 씨랑 저랑 찾아가는 걸로. 네, 가서 맛있게 가시죠. 저희가 먹겠습니다. 네네. 저 진짜 배고파요. 이야. 주소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그 현재에서 과거로 각도갔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분명히 밥집이라고 했는데 여기 주막 아니에요? 윤서야. 응? 주막이면 뭐야? 먹거리. 먹거리? 제대로 찾아왔네. 맞아요 여기가 그러면? 가보자. 설레는데? 먹자. 우선 먹자. 시간을 거슬러 도착한 곳에서 저희를 맞아준 것은. 와,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주소 받고 왔더니 이렇게 황홀한 장면이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행복하다. 진짜 눈이 너무 즐겁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야, 우리가 산 따라 물 따라 걸어온 보람이 있었네. 맞아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네요. 아 근데 해설사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기가 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나라의 마지막 주막의 삼강 주막입니다. 마지막 남은 주막 삼강 주막. 1900년대 처음 등장한 삼강주막은 금천과 내성천,
낙동강이 만나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규모는 작지만 옛 시대상은 물론 부엌 흙벽엔 숫자 대신 표시된 작대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살아있는 역사를 실감케 합니다.